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 기억나요? 예,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떤 거 공부했어요? 예, 시간이 들다, 비용이 들다, 돈이 들다 공부했어요. 그죠? 그래서 김치를 담그는데 양념이 들어요. 예, 양념이 많이 들어요. 여행하는데 비용이 들어요. 예, 여행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여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여행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10만 원이면 충분해요? 10만 원이면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예, 20만 원이면 충분해요. 예, 10만 원이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예, 쯔두띠엔. 예, 20만 원이면 충분해요. 예, 20만 원이면 충분해요. 예, 뭐뭐면 충분해요. 예, 잠은 8시간을 자야 충분해요. 예. 8시간을 자면 충분해요. 예, 공부했습니다. 그죠? 예, 오늘은 어떤 거 공부하냐면, 예, 보세요. 지금 입고 있는 그 바지는 어때요? 라는 제목이에요. 자, 16과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고 있는 바지. 자, 지금 입고 있는 바지는 어때요? 자, 오늘은 옷을 입다, 안경을 쓰다, 예, 목걸이를 걸다, 시계를 차다, 이런 거 공부하려고 해요. 자, 그런 거 공부할 건데, 제목은 따라해 보세요. 지금 입고 있는 그 바지는 어때요? 자, 태엽고 따라해 보세요. 지금 입고 있는 그 바지는 어때요? 자, 바지. 자, 이것이 다 바지죠? 바지, 바지. 여기, 예, 여기 아이가 입고 있는 것이 치마네요. 예, 치마예요. 근데 바지, 바지예요. 그죠? 바지는 지금 입고 있는 그 바지는 테나 어때요? 공부할 거예요. 자, 먼저 대화를 들어보세요. 자, 대화를 들어보세요. 지연 씨, 서울대 공원에 조카도 데리고 간다고 했지요? 네, 언니가 좀 데리고 가달라고 해서요. 조카가 몇 살이에요? 유치원에 다녀요. 그 애가 장난이 심해서 내가 고생을 좀할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나는 아이들을 잘 보니까 조카는 내가 맡을게요. 그런데 그날은 바지를 입고 가는 게 좋겠지요? 네, 그렇지 않아도 바지를 하나 살까 했는데 오늘 가서 사야겠어요. 지금 입고 있는 그 바지는 어때요? 아, 이건 좀 작아서 불편하거든요. 자, 들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연 씨, 서울대 공원에 조카도 데리고 간다고 했지요? 네, 언니가 좀 데리고 가달라고 해서요. 조카가 몇 살이에요? 유치원에 다녀요. 그 애가 장난이 심해서 내가 고생 좀할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나는 아이들을 잘 보니까 조카는 내가 맡을게요. 그런데 그날은 바지를 입고 가는 게 좋겠지요? 네, 그렇지 않아도 바지를 하나 살까 했는데 오늘 가서 사야겠어요. 지금 입고 있는 그 바지는 어때요? 아, 이건 좀 작아서 불편하거든요. 자, 들었어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입고 있는 그 바지는 어때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지연 씨, 서울대 공원 라꽁비엔. 예, 서울대 라땐 이름이에요. 서울대, 베트남에는 꽁뎅 레닌, 꽁비엔까지 이름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서울대 공원에, 따라하세요. 공원. 예, 공원. 서울대 공원에, 조카도 데리고 간다고 했지요? 자, 조카를 데리고 가다, 예, 뭐뭇을 데리고 가다, 예, 가지고 가다, 예, 데리고 가다는, 예, 수중, 사람한테 사용해요. 조카를 데리고 가다, 또, 개를 데리고 가다, 예, 동물이나 사람한테는 데리고 가다 씁니다. 근데, 망, 예, 가지고 가다, 그거는 도시락을 가지고 가다, 예, 물건에는 가지고 가다 씁니다. 망. 예. 따라해 보세요. 서울대 공원에 조카도 데리고 간다고 했지요? 예. 따라해 보세요. 조카도 데리고 간다고 했지요?
예, 보세요. 조카는 뭐예요? 조카는 자, 언니나 또는 오빠. 예,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언니나 오빠의 아이들을 고릴라 조카랍니다. 짜오. 예, 짜오예요. 그래서 언니, 오빠의 아이들 조카라고 해요. 똑같아요. 뭐 누나. 예, 형. 아이들. 예, 누나, 형의 아이들을 조카라고 합니다. 고릴라 조카. 짜오의 뜻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공원에 조카도 뭐뭐도 조카도 꿈라 같이 간다고 했지요. 데리고 간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네, 언니가 좀 데리고 가 달라고 해서요. 언니지가 예, 언니가 좀 데리고 가 달라고 부탁해서요. 데리고 가 달라고 해서요. 데리고 가 예, 같이 가 예. 조카를, 이게 조카예요. 그죠? 조카를 데리고 가 달라고 해서요. 조카가 몇 살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조카가 몇 살이에요? 자, 누이 또 크게 따라하세요. 조카가 몇 살이에요? 예. 유치원에 다녀요. 자, 학교에 다녀요. 유치원에 다녀요. 꽁띠. 회사에 다녀요.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유치원에 다녀요. 유치원에 다녀요. 예. 유치원은, 몇 살이 보통 가냐면, 7살. 예. 7살에 유치원에 가요. 8살에는, 예. 초등학교. 건 뭐다. 초등학교 다녀요. 예. 초등학교. 그 다음에 14살은 중학교. 껍 하이. 중학교에 다녀요. 그 다음에 17살은 고등학교 껍바 고등학교에 다녀요. 그럼 그 다음에 20살은 대학교에 다녀요. 예, 대학교에 다녀요. 자, 학교가 예, 이렇게 달라요. 7살은 말도 유치원에 다녀요. 8살은 초등학교에 다녀요. 알겠습니까? 보통 이래요. 보통 한국에 이래요. 나이가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거의 칵 달라요. 그죠? 그래서 7살 하면 베트남 라 광 라 마니 뚜어이 사우 뚜어이 6살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라 7살 라 마니 뚜어이 7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유치원에 다녀요. 유치원에 다녀요. 예. 자, 이 아이가 장난이 심해서 심하달라 낭과 심해서 장난이 심해서 내가 고생 좀 할 것 같아요. 짤라 엠라 버빠 버이비 라 짜오도 올라 짤라 응익남 장난이 심하다 응익 예 따라하세요. 장난이 심하다 예 응익남입니다. 그래서 장난이 심해서 내가 고생 좀 할 것 같아요. 버빠 고생 좀 할 것 같아요. 자 따라하세요. 그 애가 장난이 심해서 내가 고생 좀 할 것 같아요. 예, 내가 고생 좀 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보세요. 걱정 마세요. 등롤랑. 자, 따라 하세요. 걱정 마세요. 예, 걱정 마세요. 예. 나는 아이들 잘 보니까. 예, 아이들을 잘 보다. 짬 쏘다. 아이들을 돌보다. 보다. 돌보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돌보다 잘 보다 똑같아요. 그래서 짬 썼죠 또? 예, 아이들을 잘 돌보다 M 짬 썼더라죠 또? 예. 그래서 아이들을 잘 보니까 조카는 내가 맡을게요. 내가 맡을게요. 내가 조카랑 같이 놀게요. 내가 맡을게요. 뭐뭇을 맡다라는 동사는 숙제는 내가 맡을게요. 예, 딕. 예, 회사에서 꽁띠 회사에서 그 일은 내가 맡을게요. 내가 할게요. 내가 담당할게요.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카는 내가 맡을게요. 예, 따라하세요. 나는 아이들을 잘 보니까 조카는 내가 맡을게요. 예, 조카는 내가 맡을게요. 예. 그런데 그날은 나이도 자, 바지를 입다, 막 아오, 예, 권, 예, 이거, 바지죠. 바지를 입고 가는 게 좋겠지요. 자, 따라 하세요.
바지를 입고 가는 게 좋겠지요? 예. 바지를 입고 가는 게 좋겠지요? 예. 네, 그렇지 않아도, 콩팔 늦해. 그렇지 않아도 바지를 하나 살까 했는데, 자, 바지를 하나 사다, 바지를 하나 살까 했는데, 살까 고민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바지를 하나 살까 했는데, 오늘 가서 사야겠어요. 자, 오늘 가서 사야겠어요. 홈나이 디, 파일, 무어. 자, 오늘 가서 사야겠어요. 자, 바지를 하나 살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까 말까, 예, 생각해요. 그래서 바지를 하나 살까 했는데, 오늘 가서 사야겠어요. 선생님은 베트남에 갈까 생각했어요. 베트남에 갈까 디 콤디 가지 말까 생각하고 있어요. 갈까 말까 생각했어요. 저 꿀띵 아직 결정하지 않아요. 뭐뭐 할까 라 짝도 늦해. 저 꿀띵 아직 확실 저 꿀띵 진싹 아직 확실히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베트남에 갈까 콤디 가지 말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 바지를 하나 살까 했는데 오늘 가서 사야겠어요. 자, 따라하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자, 태우꽃 우리 또 크게 따라하세요. 자, 그렇지 않아도 바지를 하나 살까 했는데, 예, 바지를 하나 살까 했는데 오늘 가서 사야겠어요. 예, 오늘 가서 사야겠어요. 예. 지금 입고 있는 그 바지는 어때요? 지금 입고 있는 벌써 당 막 아오. 예. 지금 입고 있는 권도 그 바지는 테나오 어때요? 자, 따라하세요. 지금 입고 있는 그 바지는 어때요? 예. 아, 이건 좀 작아서 작다. 예, 반대말은 크다죠. 예. 이 바지는 좀 작아서 불편하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자, 따라하세요. 이건 좀 작아서 불편하거든요. 예, 불편하거든요. 멋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바지를 사야겠어요. 예, 그래서 바지를 사야겠어요. 예, 알겠습니까? 예, 이해했어요? 히우츠요? 이해했습니까? 예,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예. 자, 선생님과 다시 한번 대화할 테니까 들어보고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지연 씨, 서울대 공원에 조카도 데리고 간다고 했지요? 네, 언니가 좀 데리고 가달라고 해서요. 조카가 몇 살이에요? 유치원에 다녀요. 그 애가 장난이 심해서 내가 고생 좀 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나는 아이들을 잘 보니까 내가 맡을게요. 그런데 그날은 바지를 입고 가는 게 좋겠지요? 네, 그렇지 않아도 바지를 하나 살까 했는데 오늘 가서 사야겠어요. 지금 입고 있는 그 바지는 어때요? 아, 이건 좀 작아서 불편하거든요. 자, 이건 좀 작아서 불편하거든요. 자, 들었어요? 자,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자, 지연 씨는 누구와 같이 서울대 공원에 가려고 합니까? 자, 누구와 같이 서울대 공원에 가려고 합니까? 예, 선생님, 지연이는 누구와 같이 서울대 공원에 가려고 합니까? 바바라 씨와 지연 씨 조카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자, 바바라 씨와 그리고 지연 씨 조카, 언니 아이예요. 언니 아이, 그 짜오. 언니 아이와 같이 서울대 공원에 가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대공원에 가면 누가 조카를 볼 거예요? 누가 조카를 봅니까? 예. 바바라 씨가 볼 겁니다. 바바라 씨가 볼 거예요. 왜요? 바바라 씨가 아이를 잘 보거든요. 바바라 씨는 아이를 잘 보거든요. 바바라 짬쏙. 쬐꼰 아이들 좋아해요. 잘 돌봐요. 짬사쳤도 좋아요. 그래서 바바라 씨가 조카를 볼 거예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자, 지연이는 바지가 있는데 왜 또 사려고 합니까? 지연이는 바지가 있는데 왜 또 사려고 합니까?
선생님, 지연이는 바지가 있는데 왜 또 사려고 합니까? 아, 좀 작아서 불편해서요. 왜요? 살이 쪘나 봐요. 좀 작아서 불편하대. 네, 좀 작아서 불편하거든요. 바지가 좀 작아서 불편해요. 예, 지금 쪄낸 허이배요. 예, 살이 좀 쪘나 봐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지연이의 조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지연이의 조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지연이 조카는 어떤 아이예요? 지연이 조카는 어떤 아이예요? 선생님, 지연이 조카는 어떤 아이예요? 아, 유치원에 다니고요. 네. 장난이 심한 아이입니다. 네, 유치원에 다녀요. 아, 몇 살이에요? 한 7살쯤 됐을 것 같은데요. 예, 지연 아이가 예, 유치원에 다녀요. 유치원은 보통 7살에 다니니까 아마 7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격이 어때요? 남? 장난이 심해서 예, 장난이 심해요. 예, 장난이 심해요. 조카가 장난이 심해요. 예, 그래서 짬쏟 허이커 예, 돌보기 힘들어요. 뽀빠 고생해요. 네, 디디디 많이 다니니까 태워 따라가려면 힘들어요. 네, 이해했어요? 예,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오늘의 단어와 표현하겠습니다. 자, 단어와 표현 첫 번째 보세요. 자, 뭐뭐고 있다. 자, 뭐뭐고 있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예, 행동 띠뚝. 행동이 지속되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밥을 먹고 있어요. 당 안껌 밥을 먹고 있어요. 따이까이나라 행동 띠뚝 예, 쪼깨뚝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당 컵 공부하고 있어요. 예, 저는 공부하고 있어요. 예, 그런 거는 행동이 지속되는 걸 말합니다. 또 하나는 예, 상태를 말해요. 짱타이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은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쓸 수 있어요. 예, 하고 있다, 뭐뭐고 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 뭐뭐 상태를 나타내는 고 있다 표현이에요.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예문을 들어보세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새로 산 옷인가 봐요. 안경을 끼고 있는 분이 우리 선생님이에요.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있는 사람이 다나카 씨예요. 저기 흰 양말과 운동화를 신고 파란 모자를 쓰고 있는 학생이 바로 철수예요. 자, 봤어요? 들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새로 산 옷인가 봐요. 자, 새로 사다. 예, 뭐이? 꺼나오 뭐이? 새로 산 옷인가 봐요. 입고 있는 옷,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새로 산 옷인가 봐요. 선생님이 입고 있는 옷은 1년 전에 산 옷이에요. 예, 선생님이 입고 있는 옷은, 예, 못 남죠? 1년 전에 나무어조 산 옷이에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안경을 끼고 있는 분이 우리 선생님이에요. 자, 안경을 끼고 있는 분이 우리 선생님이에요. 안경을 끼다 왔습니다. 예, 따라하세요. 안경을 끼고 있는 분이 우리 선생님이에요. 안경을 끼고 있는 분이 우리 선생님이에요. 예, 안경을 끼다 왔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안경을 끼다. 안경을 끼다. 예, 선생님은 평소에 안경을 끼지 않아요. 예, 눈이 좋아요. 예, 눈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안경을 끼다, 안경을 끼고 있는 분이 우리 선생님이에요. 자, 보세요.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있는 사람이 다나카 씨예요. 자, 빨간색 넥타이. 자, 넥타이는 메다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넥타이를 메다. 넥타이를 메다. 자, 이거 넥타이를 메다 씁니다. 자,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있는 사람이 다나카 씨예요. 이 누구예요? 다나카. 아마 옆반 일본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있는 사람이 다나카 씨예요. 그다음 보세요. 저기 흰 양말과 운동화를 신고 파란 모자를 쓰고 있는 학생이
바로 철수예요. 예. 저기 흰 양말. 자, 양말은 뭐예요? 예, 이거. 예,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신는 게 양말이에요. 양말. 예, 양말이에요. 구두 아니에요. 그죠? 양말이에요. 흰 양말과 운동화. 예. 저희. 예, 운동화를 신다 씁니다. 양말을 신다. 구두를 신다. 예, 그 다음에 운동화를 신다 씁니다. 따라하세요. 저기 흰 양말과 운동화를 신고 파란 모자를 쓰고 있는 학생이 바로 철수예요. 바로 철수예요. 파란 모자, 자, 이게 모자 쓰는 거 있죠? 자, 모자를 쓰다 합니다. 모자를 쓰다. 모자를 쓰다. 예, 따라하세요. 모자를 쓰다. 예, 모자를 쓰고 있는 학생이 바로 철수예요. 알겠습니까? 예, 어렵진 않아요. 근데 안경은 끼다. 예, 넥타이를 매다. 예, 옷을 입다. 예, 구두를 신다. 예, 양말을 신다. 그리고 예, 모자를 쓰다. 씁니다. 모자를 쓰다. 예, 칸냐고 달라요. 그래서 투어 빨리 투어 외워야 돼요. 예, 알겠습니까? 외우세요. 자, 그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 두 번째 보세요. 자, 요것이 바로 예, 운동화예요. 운동화. 구두 아니에요. 예, 구두 아니에요. 구두 알 여러분들 저희 예, 구두예요. 근데 운동화예요.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예문 들어보세요. 산에 갈 때는 모자를 쓰고 가세요.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 편해요. 졸업식에는 양복을 입고 가면 좋겠어요. 정 선생님은 언제나 큰 가방을 들고 다니세요. 네, 보세요. 산에 갈 때, 키디 렌누이, 산에 갈 때는 모자를 쓰고 가세요. 모자를 쓰다 씁니다. 따라하세요. 모자를 쓰고 가세요. 예, 모자를 쓰고 가세요. 씁니다. 자, 모자를 쓰다 씁니다. 그래서 산에 갈 때 왜 모자를 써요? 예, 햇빛이 비치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예, 얼굴을 보호해요. 보호. 예, 그래서 모자를 쓰고 가세요.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운동화를 신다. 자, 운동화 신다. 구두를 신다. 양말을 신다. 씁니다. 자, 태우고 따라하세요.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 편해요. 자,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 편해요. 예, 편해요. 맞아요. 그죠? 구두 신으면 불편해요. 구두 신으면 불편해요. 그리고 특히 여자들 이렇게 구두는 이렇게 뾰족하니까 이거 구두가 불편해요. 불편해요. 구두는 불편해요. 발이 아파요. 예, 예, 더 웃잖아. 발이 아파요. 따라하세요.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 편해요. 예,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 편해요. 자, 졸업식에는 똥잎. 네, 자, 졸업식에는 양복을 입고 가면 좋겠어요. 양복을 입다. 슈트죠. 이렇게 양복을 입고 가면 좋겠어요. 예, 정장입니다.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어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여기 이런 모습이 여기 지금 옷을 아직 안 입었지만 이게 더 옷을 이렇게 입으면 예, 이게 다 바로 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복을 입고 가면 좋겠어요. 그다음 보세요. 정 선생님은 정 선생님 예. 언제나 큰 가방을 들고 다니세요. 아마 이 사람이 정 선생님인가 봐요. 정 선생님은 언제나 룩나오. 자, 큰 가방. 자, 이거 가방이 커요. 예, 작지 않아요. 그죠? 작은 가방. 예. 큰 가방을 들고 다니세요. 들고 다니다. 가방을 들고 다니다 씁니다. 태우고 따라하세요. 정 선생님은 언제나 큰 가방을 들고 다니세요. 예, 언제나 큰 가방을 들고 다니세요. 정 선생님은 지금 여기 모자를 쓰고 있어요. 예,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안경을 끼고 있어요. 안경을 끼고 있어요. 이거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 목도리예요. 목도리. 예, 목도리를 예, 하고 있어요. 꿈도. 목도리를 메고 있어요. 꿈도. 예. 괜찮아요. 근데 보통 예, 하고 있어요. 목도리를 하고 있어요. 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세 번째. 자, 데리고 가다, 데리고 오다. 자, 언제 쓴다고요? 이거는, 동물이나 사람한테 씁니다. 사람. 예, 동물이나 사람에게 데리고 가다, 데리고 오다 씁니다. 예문을 들어보세요. 예문 들어보세요. 친구를 데리고 극장에 갈 거예요. 친구가 개를 데리고 공원에 온다고 했어요. 생일 파티에 제 동생을 데려가도 괜찮아요? 할머니는 제가 모시고 올게요. 자, 들었어요. 자, 보세요. 친구를 데리고 극장에 갈 거예요. 친구와 같이. 친구를 데리고 극장에 갈 거예요. 보통 데리고는 이거 찍고 잘 어린 사람한테 씁니다. 예. 어린 사람한테 씁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거 러나. 예. 모시고 씁니다. 데리고 쓰면 but this. 예. 안 돼요. 자, 보세요. 할머니는 제가 모시고 올게요. 예. 제가 모시고 올게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씁니다. 할머니는 이거 러나. 예. 근데 친구 할라, 동생, M자, 할라, M가이. 동생은 데리고 가다. 동생, 짜오, 예, 조카를 데리고 가다. 씁니다. 이제 따라 하세요. 친구를 데리고 극장에 갈 거예요. 예, 태우고 따라 하세요. 자, 노이 또 크게 따라 하세요. 친구를 데리고 극장에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가 개를 데리고 공원에 온다고 했어요. 예. 만 노인으테 네, 엠망라 꼰쪼. 그래서 개를 데리고 공원에 온다고 했어요. 친구예요. 친구가 개를 데리고 공원에 가요. 꽁비에나 공원에 예, 온다고 했어요. 예, 공원에 온다고 했어요. 개를 데리고 예, 개를 데리고 가다 개를 데리고 오다 씁니다. 예, 그다음 보세요. 생일 파티에는 제 동생을 데려가도 괜찮아요? 예, 제 동생과 같이 가도 괜찮아요? 데려가도 괜찮아요? 이 응일라 허이 종료. 비슷해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 네 번째입니다. 자, 장난이 심하다. 장난이 심하다 어떨 때 써요? 장난이 심하다. 예, 쬐꼬나 아이들 응일람. 장난이 심하다 씁니다. 자, 장난이 심하다. 예문 들어보세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장난이 심한 아이를 장난꾸러기라고 해요. 내 동생은 장난이 심해서 걱정이에요. 차가 다니는 길에서 장난을 하면 위험합니다. 장난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자, 들었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장난이 심한 아이를 장난꾸러기라고 해요. 내 동생은 장난이 심해서 걱정이에요. 차가 다니는 길에서 장난을 하면 위험합니다. 장난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자, 보세요. 장난이 심한 아이를 장난꾸러기라고 해요. 장난이 심한 아이를 골라 장난꾸러기라고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라고 해요. 예, 태우고 따라하세요. 장난이 심한 아이를 장난꾸러기라고 해요. 예, 두 번째 보세요. 내 동생은 장난이 심해서 걱정이에요. 예, 내 동생은 응익람 장난이 심해서 걱정이에요. 롤랑 걱정이에요. 예, 선생님 조카는 장난이 심해서 걱정이에요. 예, 선생님 조카는 장난이 심해서 걱정이에요. 보통 남자 조카, 그죠? 남자아이. 남자아이는 장난이 심해요. 예. 여자아이들은 보통 힌, 얌전해요.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차가 다니는 길에서 장난을 하면 위험합니다. 위험. 따라 하세요. 위험하다. 위험합니다. 차가 다니는 길. 자, 여기가 등, 길인데 여기 막 차가 이렇게 다니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장난하면 위험합니다. 예. 장난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자, 이 친구는 지금 어디를 다쳤어요? 팔. 팔을 다쳤어요. 다리를 낮전. 다리를 다쳤어요. 팔을 다쳤어요. 씁니다. 팔을 다쳤어요.
따라하세요. 장난을 하다가 태우고 따라하세요. 장난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예, 다리를 다쳤어요. 예, 건턴 조심하세요. 예, 조심하세요. 자, 그다음 보세요. 예, 다섯 번째. 자, 아이와 집 또는 뭐뭇을 보다 쓸 때인데 이 보다는 원래 뭐예요? 쌤의 뜻입니다. 쌤.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다, 쌤 TV, 책을 보다. 예, 쌤 건 싸가. 책을 보다. 근데 여기서 보다는 짬쏟. 예, 돌보다의 개념이 있습니다. 돌보다. 이응이랄라 짬쏟. 이 뜻이 있습니다. 예문을 먼저 들어보세요. 아이 보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내가 없는 동안 우리 집 좀 봐주세요.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올 테니까 가방 좀 봐주세요. 네, 봤어요? 들었어요? 자, 보세요. 아이 보는 일, 짬쏘째꼬나. 아이 보는 일이 콤젤람. 일이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아이 돌보는 일이 어려워요. 콜람 어려워요. 예, 힘들어요. 버빠 힘들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아이 보는 일이 쉽지 않아요. 예, 아이 보는 일이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내가 없는 동안, 내가 없는 동안, 뭐뭐 하는 동안, 예, 뭐뭐 하는 동안, 예, 내가 없는 동안, 우리 집 좀 봐주세요. 집 좀 봐주세요. 예, 우리 집 좀 돌봐주세요. 짬쏟. 예. 자,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올 테니까,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올 테니까, 가방 좀 봐주세요. 자, 가방 좀 봐주세요. 하고, 가방을 여기에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방을 맡겼어요. 가방 좀 봐주세요.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가방 좀 봐주세요. 가방 좀 봐주세요. 예, 따라하세요.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올 테니까,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올 테니까, 가방 좀 봐주세요. 예, 가방 좀 봐주세요. 쓸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여섯 번째 단어와 표현입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뭐뭐 하지 않아도, 능마의 뜻이 있습니다. 능마. 그렇지 않아도, 뭐뭐 하지 않아도.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영화관에 가려고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예, 선생님이 영화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친구에게, 자, 영화 보러 가자. 예, 꼭 선생님이 말했어요. 영화 보러 가자. 꽃, 예, 반 꽃 잘라요. 선생님 친구가 대답해요. 그렇지 않아도 영화 보러 가려고 했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영화 보러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 됐어요. 같이 영화 보러 가요.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자, 그렇지 않아도 예문 먼저 들어보세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선생님, 시험 성적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점수를 알려주려고 했어요. 이번 방학에 제주도에 같이 갈까요?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에 가보고 싶었어요. 여기 이 과일 좀 드세요. 고마워요. 그렇지 않아도 과일이 먹고 싶었는데. 예, 자, 들었어요. 보세요. 선생님, 시험 성적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시험 결과, 성적, 결과, 시험 성적 좀 알려주세요. 비쪽 알려주세요. 자, 이쪽 가르쳐주세요. 자, 여기서 가르쳐주세요는 알려주세요 뜻이 있습니다. 예, 가르쳐주달라. 자, 이쪽. 근데 예, 가르치다의 의미보다 알려주세요의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성적 좀 가르쳐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뭐뭐 하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로 하려고 했어요. 꿀띵조.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점수를, 바우니 점수가 얼마인지 알려주려고 했어요.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제 성적이 지금 A 나왔네. A 플러스. 예, A 플러스가 대학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예, A 근데 대학마다 달라요. 예, 대학마다 달라요. 보통 A 플러스, A 제로, A 마이너, 뭐 B 플러스, B 제로, B 마이너 이런 식으로 있어요. 예, 근데 A 제로가 가장 좋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점수를 알려주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번 방학에 제주도에 같이 갈까요? 제주도, 예, 우리 여러 번 배웠어요. 제주도에 같이 갈까요? 제주도에 같이 갈까요? 하니까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에 가보고 싶었어요. 좋아요. 같이 가요.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 이 과일 좀 드세요. 자, 과일은 뭐예요? 호박과. 예, 과일 좀 드세요. 고마워요. 그렇지 않아도 과일을 먹고 싶었는데. 예, 과일을 먹고 싶었는데 잘 됐어요. 고마워요. 예, 선생님한테 물 좀 드세요. 예, 물 좀 드세요. 고마워요. 그렇지 않아도 카가. 예, 목이 말랐어요. 예, 목이 마르다. 예, 목이 마르다. 예, 목이 카다. 목이 마르다. 있습니다. 카긴가? 예, 목이 마르다. 그래서 목이 마르다. 목이 말랐는데 물을 줘서 고마워요. 예, 그렇지 않아도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까먼. 예, 고마워요. 물을 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예,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예, 선생님 이거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것 같아요. 각. 예, 목이 말라요. 예, 그 다음 보세요. 단어 표현 일곱 번째입니다. 자, 뭐뭐 할까 하다. 쇼크이팅 결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할까 생각해요. 이런 뜻이에요. 그죠? 생각해요. 예문 들어보세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오늘은 책상을 정리할까 합니다. 커피 대신 우유를 마실까 해요. 휴가 기간 동안 뭐 하겠어요? 낚시나 갈까 해요. 자, 보세요. 오늘은 책상을 정리할까 합니다. 예, 정리하다, 쌉세다. 예, 책상을 정리하다. 예, 책상을 정리해요. 방을 정리해요. 예, 방을 정리해요. 책상을 정리해요. 예, 책상을 정리할까 합니다. 예, 아마 그렇게 해요. 쪼꿀띵. 깔달랄람, 똥랄. 미래 표현이에요. 자, 커피 대신, 타이테. 커피 대신, 우유를 마실까 해요. 우유를 마실까 생각해요. 이런 뜻이에요. 자, 휴가 기간 동안 뭐 할 거예요? 휴가 기간 동안 뭐 할 거예요? 낚시나 갈까 해요. 자, 이게 뭐예요? 낚시하다입니다. 낚시하다. 자, 따라하세요. 낚시나 갈까 해요. 자, 낚시나 갈까 해요. 예, 휴가 기간 동안 아직 무엇을 할지 쭈꾸이띵 결정하지 않았어요. 쭈꾸이띵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생각하고 있어요. 낚시나 갈까 해요. 예, 낚시나 갈까 해요. 선생님은 방학 동안 잠이나 잘까 해요. 예, 잠이나 잘까 해요. 쭈꾸이띵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아마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할까 생각해요. 이런 뜻이에요. 예, 휴가 기간 동안 무엇을 할 거예요? 여행을 갈까 해요. 여행을 갈까 해요. 쩝이 찐싹 짝나 늪에. 예, 그렇단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할게요. 연습 문제. 자, 연습 문제는 우리 책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 보세요. 122쪽에 나와 있어요. 122쪽. 자, 122쪽. 자, 123쪽. 자, 보세요. 잠깐 싹. 예, 책 보세요. 자, 연습 문제. 자, 하숙집 아주머니가 누구세요? 하숙집 아주머니. 예, 하숙집 아주머니가 누구세요? 저기 회색 치마를 입고 검은 가방을 들고 계신 분이세요. 자, 회색 치마. 예, 치마는 뭐예요? 예, 배웠죠? 예, 회색 치마를 입고 검은색 가방을 들고 계신 분이에요. 예, 가방을 들고 있는 분이 하숙집 아주머니예요. 그럼 비주, 예를 들어서 문제 1번 보세요. 자, 지연 씨 조카가 누구예요? 조카 짜오죠? 예, 지연 씨 조카가 누구예요? 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선생님, 지연 씨 조카가 누구예요? 저기 청바지를 입고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 번만요. 저기 청바지를 입고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기 청바지, 이게 뭐예요? 예, 청바지예요. 청바지. 저기 청바지를 입고 빨간색 모자, 이게 빨간색이네요. 더우.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다. 모자는 쓰다 합니다. 그죠? 청바지는 입다. 막. 예,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I,
지연 씨 조카예요. 선생님이 다시 얘기해 볼게요. 청바지를 입고 흰색 티를 입고 청바지와 흰색 티를 입고 흰색 티를 입고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연 씨 조카예요. 알겠습니까? 예, 자, 어렵지 않아요. 예, 보세요. 그 다음 문장. 자, 최 선생님이 누구예요? 저기, 연한 갈색 양복을 입고 파란색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저기, 연하다, 색깔이 연하다, 로앙입니다. 그죠? 연한, 고기가 연하다. 예, 색깔이 연하다. 커피가 연하다 배웠어요. 그죠? 저기 연한 갈색 양복을 입고 갈색은 모노우. 모노우예요. 선생님 이거는 갈색이에요. 비슷해요. 연한 갈색이에요. 선생님 입은 옷이 연한 갈색이에요. 자, 저기 연한 갈색 양복을 입고 파란색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산을 들다 씁니다. 우산을 들다 또는 우산을 쓰다. 자, 우산을 쓰다 쓸 수 있어요. 예, 따라하세요. 저기 연한 갈색 양복을 입고 태웠고 따라하세요. 자, 저기 연한 갈색 양복을 입고 파란색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파란색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자, 영호 씨 어머니가 누구세요? 자, 영호 씨 어머니가 누구세요? 자,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세요. 선생님, 영호 씨 어머니가 누구세요? 분홍색 한복을 입고 흰 고무신을 신고 계신 분이세요. 영호 씨 어머니가 누구세요? 자,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자, 분홍색 한복을 입고 흰 고무신을 신고 계신 분이세요. 예, 자, 보세요. 자, 영호 씨 어머니가 누구세요? 자, 아까, 이게, 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영호 씨 어머니가 누구세요? 바로 바뀌네. 자, 네 번째 문장 보세요. 아까, 영호 씨 어머니가 누구세요? 분홍색 한복을 입고, 한복은 뭐예요? 예, 한국의 쉔통, 전통 옷이에요. 베트남은 아우자이죠? 예. 분홍색 한복을 입고 흰 고무신을 신고 계신 분이세요. 흰 고무신, 고무신은 한복 입을 때 신는 신발이에요. 신는 신발이에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자, 박 교수님이 누구세요? 저기 까만 바지를 입고, 이게 뭐예요? 까만색 바지예요. 그리고 줄무늬 넥타이, 이게 줄무늬 넥타이를 메고 계신 분이세요. 줄무늬 넥타이를 메고 계신 분이세요. 이분이 박 교수님이세요. 응,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번 주말에 야구 구경을 가다. 이번 주말에 야구 구경을 가면 어때요?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야구 구경 가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 제가 그 말뜻을 이해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야구 구경 가고 싶었어요. 예,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잘 됐어요. 이렇게 씁니다. 예, 선생님이, 베트남에 가려고 해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베트남에 가면 어때요? 예, 베트남에 가면 어때요? 예, 그렇지 않아도 비행기 티켓을 사려고 했어요. 예, 비행기 티켓을 사서 선생님께 주려고 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문을 보세요. 더 말이 어려워지네요. 자, 1번부터 보세요. 점심에 비빔밥을 먹으면 어때요? 네, 선생님, 점심에 비빔밥을 먹으면 어때요?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비빔밥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렇지. 예,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비빔밥을 먹으려고 했어요. 예, 막 먹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 됐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여름 휴가를 유럽으로 가면 어때요? 네, 선생님, 여름 휴가를 유럽으로 가면 어때요?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유럽에 가려고 했어요. 네,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유럽에 가려고 했어요.
네, 유럽에 가려고 했어요. 예, 네,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문장. 예. 네. 일요일에 영화를 보면 어때요? 이게 영화 포스터예요. 그죠? 영화 포스터네요. 제목이 공공의 적이에요. 예. 네. 한국에서 나오는 영화예요. 예. 네. 일요일에 영화를 보면 어때요? 예, 네. 선생님, 일요일에 영화를 보면 어때요?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영화를 보려고 했어요. 좋아요. 아, 좋아요. 또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영화를 보려고 했어요. 어, 잘 됐어요. 같이 보러 가요. 이런 뜻이에요. 예. 동의, 의견에 동의하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이번 토요일에 서점에 갈까요? 예. 보세요. 선생님, 이번 토요일에 서점에 갈까요?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소설책을 사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소설책을 사려고 했어요. M 동의, D, 예. 서점에 가요. 이런 뜻이에요. 동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 거예요? 어, 쪼꼬띵.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빔밥은 너무 매우니까 김밥을 먹을까 해요. 먹으려고 해요. 먹을까 해요. 똑같아요. 저, 비슷해요. 자, 예문 보세요. 1번. 집들이 선물은 무엇을 살 거예요? 집들이 뭐예요? 이사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해요. 파티를 하는 것을 집들이라고 해요. 그죠? 선생님이 집을 쥐냐 뭐이? 예, 새로운 집에 이사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친구들을 초대해요. 그래서 파티를 하는 것을 고릴라 집들이라고 합니다. 자, 집들이 선물은 무엇을 살 거예요? 자, 선생님, 집들이 선물은 무엇을 살 거예요? 가루비누는 너무 무거우니까 휴지를 살까 해요. 가루비누는 너무 무거우니까 휴지를 살까 해요. 예, 가루비누 배웠어요. 그죠? 그 다음 보세요. 파티에 무엇을 입고 갈 거예요? 예, 선생님, 파티에 무엇을 입고 갈 거예요? 여러 나라 사람이 오니까 한복을 입고 갈까 해요. 여러 나라 사람이 오니까 한복을 입고 갈까 해요. 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이번 방학에 무엇을 할 거예요? 자, 선생님, 이번 방학에 무엇을 할 거예요? 학비를 벌어야 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할까 해요. 오늘 밤 몇 시에 집에 갈 거예요? 일이 많으니까 늦게 집에 갈까 해요. 자, 시험 공부는 어디에서 할 거예요? 집에 시끄러우니까 도서관에 갈까 해요. 집이 시끄러우니까 도서관에 갈까 해요. 근데 쪼꼬띵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 그렇게 해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동사에 맞는 옷이나 물건들을 써보세요. 자, 입다는 뭐예요? 원래 옷을 입다 씁니다. 그죠? 옷의 종류는 다 입다 씁니다. 신다는 신발을 신다. 양말을 신다, 예, 운동화를 신다, 구두를 신다 씁니다. 쓰다는 뭐예요? 쓰다, 예, 모자를 쓰다, 예, 모자를 쓰다 씁니다. 자, 그다음 차다는 뭐예요? 예, 시계를 차다, 시계 라까이동호, 시계를 차다. 끼다는 반지를 끼다, 반지를 끼다. 선생님 반지 있어요? 예, 여기 선생님 좀 저한테 보여주세요. 예. 반지를 끼다 쓸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선생님 반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반지를 끼다 씁니다. 예, 반지를 끼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매다. 이 매다는, 넥타이. 넥타이를 매다. 넥타이를 매다 씁니다. 또 매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매다는, 가방을 매다. 예, 가방을 매다. 가방을 매다 씁니다. 자, 들다. 예, 가방을 들다. 우산을 들다 씁니다. 자, 하다는 모든 동사에 쓸 수 있어요. 이 하다는 타이틀 대동사예요. 그래서 옷을 입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는 뭐 시계를 하다, 반지를 하다, 목걸이를 하다, 넥타이를 하다, 우산, 예, 넥타이를 하다, 예, 스카프를 하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띠뭉어. 자, 다음 그림을 보고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을
경찰 아저씨에게, 경찰 아저씨는 뭐예요? 공안입니다. 따라하세요. 경찰, 경찰, 공안 아저씨에게 예, 설명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비주, 예를 들어서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여자예요. 자, 원피스는 누가 입었어요? 예, 이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이 원피스입니다. 자, 시계를 차고, 자, 시계 까이동호, 시계를 차고, 그 다음에 목걸이, 자,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예,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자, 비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말해 볼게요.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은 파란 우산을 들고, 예, 안경을 끼고, 넥타이를 맸어요. 아, 누구예요? 예, 소모 1번이에요. 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비주, 물론,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찾는 사람은 한복을 입고 있어요. 한복을 입고 있어요. 누구예요? 예, 쏨나마. 예, 5번이네요. 그리고 선생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운동복을 입고 있어요. 운동복, 이 사람들이 운동할 때 입는 옷이죠. 예, 그래서 운동복을 입고 있어요. 이 사람은 운동복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문장을 예, 만들어 보고 체크해 보세요. 예, 체크해 보세요. 친구와 같이 예, 얘기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